이런 가운데 권오준 회장은 2018년 또다시 리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등 진행적인 신사업은 지속적인 제조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이번에는 염호 대신 호주의 리튬 광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투자비가 무려 1,350억 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야 하던 거는 염수를 통해서 사용할 설비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광산으로 바뀌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염수를 이용하려고 광석은 불순물에 대한 설비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거를. 기술이 부풀려졌다 하고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어렵고 원료 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리튬 사업은 현재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권오준 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한 행사장에 참석한 권오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권오준 회장님! 권오준 회장님! 리튬 사업 좀 여쭤볼게요. 포스코 직원들이 취재진을 거칠게 몰아냈습니다. 오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포스코의 리튬 사업하고 MB 정부의 자원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굉장히 명분이 좋은 사업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된 과정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투자됐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포스코는 여전히 MB 형제가 주도했던 자원 외교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